나의 부모가 이나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?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. 그 얘기 말고 이나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랬다면 경찰서로 갔을 거야. 아니면 우릴 찾아왔던가. 선우가 그날 준석이를 만난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. 그걸 아는 건 우리뿐이야. 신대길도 입을 열지 않았고. 만약 다희가 알고 있다면요? 선우가 다희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. 한 가지만 해. 이 길을 선택한 건 당신이야. 준석이도 나도 아니고 바로 당신.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. 당신은 정말 사고라고 생각해서 자살로 위장한 거야? 그래요. 아니, 사고가 아니었대도 당신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. 선우 엄마라고 다를 것 같아? 자식을 지키고 싶은 건 본능이야. 양심이니 가치기니 그런 자기 합리화는 짚어치우고 본능에 충실해. 내가 한 일이 정말 준석이를 위한 게 맞아요?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준석이를 위하는 게 맞냐고요?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위선자야. 당신은 날 벌레 보듯 하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이 위선자야.